각 산업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 접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삼성 SDS가 블록체인 기반의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8월 중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알림톡을 통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편리함과 신속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널리 사용된다면 블록체인 기술의 뛰어남을 많은 이들이 인식하고 생태계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18일 삼성 SDS는 서울 잠실 사옥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업 계획들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삼성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고려대 정밀의료병원 시스템 사업단 등 국내 주요 병원들과 공동 협력합니다. 앞으로 서비스의 확장성을 위해 파트너사들을 점진적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보험사와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업체 등 관련 업체들도 사업에 함께 참여합니다. 보험금 청구 서비스는 가입한 회원들의 의료 데이터를 의료기관에 요청한 뒤 보험사가 해당 데이터를 받아서 보험금 청구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안전한 데이터 공유는 물론 관련 데이터의 위변조가 일체 불가능합니다. 특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험사는 관련 서류 발급 비용을 최대 70%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 SDS는 이날 간담회에서 자사 블록체인 서비스의 확장성과 블록체인 솔루션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들을 위해 컨버전스, 커넥티비티, 클라우드의 3C를 제시했습니다. 삼성 SDS는 현재 인천공항과 중국 천진공항의 항공화물 무역정보 교환 사업에서 블록체인 솔루션을 적용하며 국가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 평안보험의 IT 전문기업 원커넥트가 구축한 천진공항 항공화물 블록체인 플랫폼은 삼성 SDS가 개발한 인천공항 관세청 통관 물류 서비스와 연결됩니다. 삼성 SDS는 이러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 한중 블록체인 무역 네트워크의 표준으로 삼겠다는 청사진입니다. 또한 넥스레저와 하이퍼레저 패브릭, 이더리움 등 서로 다른 기술 기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한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청을 비롯해 ABN, AMRO 은행과 공동 개발한 딜리버 플랫폼 등의 사례에서 높은 성과를 이끌어낸 것처럼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물류 정보망 구축하겠다는 자신감입니다. 이 밖에 적은 비용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과 개발이 가능한 삼성 SDS의 넥스레저 유니버셜을 글로벌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합니다. 클라우드에서 무료로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과 테스트까지 가능한 넥스레저 유니버셜 테스트넷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삼성 SDS 홍예진 블록체인 센터장은 클라우드 기반의 넥스레저 유니버셜 사업을 확대해 기업 고객이 블록체인을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